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대의 붉은 발굽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가 너무 하고 싶어서 관심 있게 라이너님 육성 방송이랑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흑마랑 사냥꾼이랑 서재 중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호드 오크 사냥꾼 괜찮은 선택일까요? 호드 오크 사냥꾼 괜찮은 선택이고요. 힐게어를 하고 싶으시면 사제를 키우시는 게 좋죠. 자, 일단은 형아니 그대와 고대 붉은 함께하길 발굽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쉬워 벨라. 자, 고대 붉은 발굽을 찾아야 합니다. 저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울 일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숲을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미래를 위해 푸르게 푸르게 잔디 씨앗 심고 먹이 사슬 늑대 여신의 처리. 좌우가 함께하길. 네, 시시한 퀘스트들이군요. 하지만 자연을 사랑하는 종족들한테는 되게 좋은 퀘스트일 거예요. 이런 것도 뭐 좋은 거겠지? 아, 잔디 도시. 어슴성곤이다. 광 쳐야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애들이 죽어요. 흑마는 물론 이제 그 탭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하다 보면은 죽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거 보면은 간혹 이제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레벨업 방송하거나 이럴 때 아마 제 영상 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가끔 이제 일부러 이렇게 방송 방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방해하러 온건 아니겠죠. 방해하러 온건 아니고 그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삐삐라든지 뭐 루팡으로 이렇게 다니면은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일부러 와서 죽이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저렇게 되게 화려한 날타리 같은 걸 타고 와서 그 화면을 내내 가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또 다른 게임하는 유튜버 분들 보니까, 모두 불타리라. 혹은 스트리머나 뭐 BJ 하시는 그런 분들 보니까 진짜 엄청 심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예 도저히 게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네, 고서를 못 주우신 분들은 네, 빠른 시일 내에 주우시기를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미래를 위해 푸르게 푸르게 먹이 사슬 마지막 축복. 별들이 그대의 앞길을 인도하게. 헛. 저 있군요. 안녕하세요. 이기적인 천적 바실리스크 8마리 만화 응시자 처치 밤호랑이에게 자유를 별들이 당신을 인도할 갑시다. 바실리스크는 이 아이들이로군요. 뭐야 방금. 뭐야. 와, 바실리스크 장난 아니다. 이게 석화구나, 석화. 리신 플레임 스카울은 너무 쓸데없이 목소리가 우렁찬 것 같습니다. 무슨 대장군님 뭐 이런 사람들 나온 줄 알았어. 한 장군쯤 되는 낮은 그림도 저렇게 우렁차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이더님 요즘은 숙면볼로 안 하시나요? 아, 숙면볼로 할까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워낙 바빠서, 그러니까 방송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2월 7일, 8일 이때부터 이제 거의 매일 방송을 할 거라서요. 그때 이제 디아블로도 좀 하고 또 이제 다양한 방송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젤다의 전설이랑 그 몬스터 헌터 이런 것도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고요. 몬스터 헌터는 전에 방송을 잠깐 했었고, 젤다의 전설은 지금 예약판으로 구입해 놓고 까지도 않았습니다. 예약판으로 구입하니까 그거 오더라고요. 뭐지? 무슨 가이드북? 귀찮네요 이거. 자, 200의 고대 만화. 저거는 가지고 있읍시다. 만화 응시자 어딨냐? 아, 저기 있겠구나. 아, 흑마의 대표적, 아, 흑마법사의 대표적인 얼굴. 그쵸, 흑마법사 하면 떠오르는 게 굴단이죠. 일단 만화 응시자다. 됐다. 끝났고. 아, 어떻게 만화 응시자가 있는 곳인데 고대 만화가 하나 없어. 이런 데가 무슨 만화 응시자람? 이런 데 만화, 고대 만화 하나 좀 큰 거 하나 넣어놓지. 블리자드 너무 센스 없다. 네, 젤다의 전설은 특전이 그 뭐가 모르겠어. 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이기적인 친척 만화 응시자 좋지. 아, 여러분 그 영화 리뷰는 안 보십니까?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안녕히 가세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제가 오늘 염력 올렸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보고 오신 분들 없나? 어 여깄다. 어서 오십시오.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종합 축복 세트.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우와 뭐야 멋진 건가? 어 뭐야 뭔데 이게? 뭐? 뭔데?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그대의 도움이 마르게 다시. 오 고대 만화. 오케이 굿. 어? 퀘스트 완료가 안 되는데요? 뭐냐? 여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평안히 됐다. 자, 종합 축복 세트까지 해서 이제 계절의 변화만 하면 됩니다. 진홍빛 숲 정찰. 어. 저게 계절의 변화인가? 이신우 알람. 진홍빛 숲으로 가봅시다. 라이더님 와우 유튜브 영상 왕창 올려주세요. 네 많이 올릴게요. 저도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려고 하겠습니다. 아 라이너님 안녕하세요. 유럽에 사는 시청자입니다. 자주 업로드 부탁드려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끝없는 굶주림도. 아 이거 하기 귀찮다. 이거 계절의 변화랑 관계없는 퀘스트인 것 같은데. 아이고 이것도 어디 지하로 가야 되네. 입구를 모르겠네. 뭐 나중에 가고요. 지맵기둥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이거 들어가는 입구를 모르겠는데? 지맵기둥 지도를 봐도 잘 모르겠고 저 아 지맵 연결 다 해야 됩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볼 땐 들어가는 입구가 반대쪽이야. 여기 있어요. 없네. 길 찾기 너무 어려워. 근데 전 그래도 찾을 거예요. 길 한번 찾아봅시다. 계절의 변화를 할 거니까요, 저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긴 너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내려가서 오른쪽. 아 맞아, 2월 기대작 영상. 아 그걸 내가 아직 안 했구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깜짝 아무것도 모르고 기억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2월이 됐구나. 제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아 여긴가 보다. 아 이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뭐라고? 치맥 걸려. 어 왜 안 돼? 근데 왜 안 되는데? 근데 뭔데? 뭐가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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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안 되지? 네 들어가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부인님 반갑습니다. 어? 저거 왜 안되죠? 얘 요구량 2000이라고요? 설마? 에이 그건 말도 안되지. 에이 설마 200인데? 200인데 완료가 안 돼. 저 가져와야 되나 보다. 이상하다 이거. 버그인가? 버그 같은데? GM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 지맥선 저거 이거 연결하는 건가? 아니 아닌데. 이거 지맥선 연결하는 그런 거 없을 텐데.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뭐냐? 이게 뭐지? 왜 안 돼? 왜 안 돼? 아, 지맥 갈래 방어. 지맥 갈래를 방어하래요. 아 이거 방어하는 거야? 적은 잿가루가 될 걸세. 이거 잡는 거였구나. 됐다. 아 이거 나한테 뭔가 했네. 그렇구나. 됐구나. 아무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오셨어요. 제가 2월 이제 한 중순부터
근데 여기는 이길 수가 없죠. 여기 와켓몬 엄청 세죠. 그죠? 네, 아무튼 2월 아 그 2월 7일 8일 요때부터는 이제 생방을 많이 하게 돼서요. 자주 찾아뵐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맥부터 하고 옵시다. 네, 저 그 스위치 샀어요. 스위치도 사고 마리오 오디세이랑 젤다까지 샀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건강이 다시 회복되고 있고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살이 찌고 있습니다. 살이 막 찌고 있어요. 큰일 났어. 이제서야 회복인데 회복과 동시에 살이 찌고 있어. 건강이 회복되는 거 좋은데 살이 찝니다. 여기는 입구가 어디일까? 엘로르샨? 여기는 입구가 어디일까? 너무 많이 찌는 것 같은데요? 좀 살이 좀 적당히 쪄야 되는데. 아, 나이 살이에요? 잠깐만. 그렇게 막 말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긴가 보다. 저기다. 그죠. 여기로 해서 들어가는 거다. 확실하다. 이거야. 아니네. 아니었네. 이게 체질이 좀 많이 또 자주 바뀌는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체질이 막 하루에 막 1, 2kg씩 막 찌는 것 같아요. 거기 아래요. 여기 아래를 말하는 건가? 여기 아래? 쪽을 말하는 것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스토마인인데. 전에는 좀 막 먹어도 빠지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여기구나. 네, 이번에 크게 좀 건강이 좀 괜찮아지고 나서는 갑자기 아무리 그냥 먹는 대로 찌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건강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도 이제 2월 그 7일, 8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방송 시간이 랜덤이 아닐 겁니다. 고대만화 250. 됐다, 엘로르샨 끝냈다. 자, 달레림이랑 에테나르 두 군데 가면 됩니다. 네, 되도록 고정해서 하려고요. 여러분들이랑 많이 만나고 또 재미난 콘텐츠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다시 예전에 방송할 때처럼 예전에 매일 방송할 때처럼 돌아가는 거죠. 달래림 저기가 어딘 줄 모르겠어.
아무튼 진홍빛 숲 정찰.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정찰만 하고 끝이네. 와, PC방이라니. 나중에 실바우스가 1,2단처럼 신분 세트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탁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블리자드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든 애들 과거 세탁시켜서 써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서 가는 게 제일 빠르겠다. 자, 이동을 하도록 합시다. 고대만화. 아직도 저에게는 고대만화가 많이 있죠. 400 있어요, 400. 440. 500 있어야 되니까 모자라네. 1, 2단은 살아있을 겁니다. 살아서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많은 것 같아요. 1, 2단은 살아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도착했다. 자, 또 지막을 찾으러 갑시다. 선한 수라마레인을 하려면 지맥을 해야 됩니다. 라이더님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긴 할 겁니다. 가자.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딘가 길은 있을 겁니다. 둔탁 썰기 몸통 분쇄자. 이야, 정말 직설적인 번역이다. 편집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훌륭한 번역이었어. 저기다, 저기. 네, 카카오톡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 이따 고대만화. 고대만화가 이렇게 많이 있어. 채팅창 디자인도 요즘은 센스 있게 해야 되는 시대라서요. 제가 카톡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싫어요. 죄 없는 골렘을 왜 잡나요? 안 잡을 겁니다. 착한 골렘이에요. 꽃길만 걸으시라. 감사합니다.
고대만은 아까워서 추출 안 한다. 윗. 더 떠. 뭐지? 부서진 지맥 탐지판. 그 어디 있는데? 20렙으로 노스랜드를 막 죽어가면서 다니는 거 아닐까? 네. 정말? 정말 그 착한 그 골렘입니까? 진짜? 우리 그 죄 없는 골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그 착한 골렘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걔를 가서 죽여야 되는 겁니까? 죽여서 빼앗아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비정한 와우가 다 있어. 대화로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 잔인한 마음. 잔인하기도 하지. 우리 덩치, 아이고 우리 덩치야. 내가 너를 잡아야 하는구나, 덩치야. 죽일 마음은 없었어. 아, 우리 둔탁설기 몸통 분쇄자를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죽여버렸네. 내 흑마 불꽃 색깔 다시 바꾸는 건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녹색 뿔이 더 좋지 않나요? 210, 150. 아, 다시 바꿀 수 있대요. 어떻게 바꾸지? 자, 하나 남았어, 하나. 에테나르. 지메키즈 에테나르. 저긴 어디야? 아까 우리가 저거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이상한 데 간 거잖아요? 그래, 맞아. 저걸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 항상 올라오는 영상을 보다가 라이브 처음 보는데 느낌이 새롭네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입구가 옆에 물가 쪽에 있다. 아, 물가 쪽. 가보자, 한번. 싸우기 싫다.
날고 싶다. 자, 올라가고 싶습니다. 자, 물가라는 게 여기 물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 저기인가 보다, 그죠? 나 찾은 것 같아. 한 번에 찾은 것 같아. 저거다, 저거. 왔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잿더미만 남겨주마. 지맥 갈래 조각 6개라고? 귀찮네요. 왜 갑자기 목이 이렇게 건조하지? 어? 뭐야, 왜 조각을 안 주지? 맞아요, 비격. 비격이 블러드 엘프의 비전 경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왜 메시지가 왜 다 삭제되지? 이제 하나 나왔어. 어, 두 개. 나가는 거 넣어드려. 아, 안 줘. 아, 말도 안 돼.
아이고, 아이고. 4개. 5개. 이걸로 마지막. 이게 마지막. 오. 달빛 쏘자. 오. 빨리 가자, 메레디로 가야 되는데. 호루호루를 사용하고요. 엘루나도레, 조심해서 가세요. 자,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죠. 방금 아까 무슨 또 업적을 했어요. 뭐였지? 아수라마르의 지메기가 이렇게. 발투아, 발투아가 어딨어? 지금 아래 있겠지, 아래. 지맥이니까. 일단. 저기 어딘가에 힘이 있습니다. 손에 넣기만 하면 돼요. 써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해요. 네? 말씀하시죠. 지맥 수습생. 아라마르카나. 지맥 숙련생. 뭐야 이게? 계속하세요. 지맥 숙련생. 지맥 대가. 안녕히 가세요. 비전은 무한합니다. 지맥 갈래를 증폭해 주시겠습니까? 진정한 도움은 찾기 어려운 법이지요. 지맥 갈래가 모두 최대 마력으로 활성화됐어요. 아직 부족하오. 왜 부족해? 내가 그 고생을 하고 발투어, 다녔는데. 마력을 더 끌어낼 방법이 없을까요? 잠시라도요. 수르마르 성 밑의 주 도관은 여기보다 10배나 많은 힘이 흐르죠. 그 지맥을 분출시키면 넘치는 힘이 이런 상황을 지맥을 분출시킬 탈출까지도 닿을 방법이 거예요. 뭐예요? 만화 폭풍이라면 만화 만화 폭풍 폭풍이라니 제정신이에요? 하지만 통할 걸세. 국지적인 공간 왜곡을 일으켜서 그걸 설명은 됐어요. 어떻게든 해주세요. 당신을 믿겠어요. 나만 믿게. 알겠습니다. 우리 마법을 의심한 건
엘리산드의 실수입니다. 자유롭게 떠다니. 아 이거야. 단기 만화 폭풍 투영기. 크로나급 파수면 왜곡 정확판급 4개를 갖고 와라. 오. 아라나르카나. 네, 흐름 제어하기. 분출구를 복인해라. 안녕히 가세요. 오. 이게 마지막 퀘스트인가요? 흐름 제어하기. 투영기. 그렇군. 자. 차근차근 가보도록 합시다. 이런 유물력 같은 건 다 써버리고 마음 같아서는 가열로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싶긴 않지만 뭐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게 기운의 초성딸, 질서의 성소. 아마 질서의 성소겠죠? 가봅시다. 대충 비슷하게 왔어요. 아 이거 해야 되지. 환영이군.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아이고 환영이군이다. 어? 뭐야 여긴 던전 입구잖아. 밖으로 어떻게 나가냐. 오 여기로군. 어? 아닌데 여기 그 퀘스트 할 때 오는 곳인데?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는지. 안 돼! 어 뭐야 또 뭐랑 싸우고 있어. 갑시다. 환영이군. 나가는 길을 모르겠는데. 가자. 나왔다.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군. 크, 맞췄어. 뭔가 이상하군. 여기다. 복인. 성공. 그 다음은 저쪽이네. 가는 김에 저기서 다 처리해야겠다. 여기서 물 건너가기 귀찮으니까 저기로 가야지. 호잇. 수라마르가 예쁜 동네라는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뭔가 이상하군. 당신이 맡아줘야 할 주요 목표물이 있어요. 탐탁치 않은 동맹들을 한번 만나는 게 좋겠어요. 와 체력 봐. 템 좋아야 되겠다 이거. 와 어지간해서 이거 답도 안 나오겠는데?
뭐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로군.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갈고리 뭐 이런 거 있나? 뭔가 이상하군. 어, 여기 파수원이다. 누군냐? 아, 호드 대적단 볼진이 복귀하여서 예, 복귀한다고 봅니다.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보고요.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한 100% 확률로 볼진은 살아난다. 어, 나 죽는다. 라이너는 죽는다. 어, 왜 안 돼? 되게 안 죽네요.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거기 누구냐?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여기다. 어? 어? 여긴 줄 알았는데? 아닌가? 아니란 말인가? 여긴가? 어, 여기도 아닌데?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뭔가 이상하군.
칭얼대지 마라. 너희들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죽는 거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설마 고기인가요? 파악입니다. 아, 판금 가보시구나. 에이, 뭐, 난 왜 없나 했네. 아, 판금 가보시네. 나 뭔가 했네. 갑옷이 그냥 아무나 잡으면 되는 걸 굳이 지도에 표시를 해줘. 여기 싹 다 잡을게. 여기 누구냐? 어, 아닌데? 펠... 아, 렐레이나 처치 맞네. 처치하는 거네, 그죠? 아, 이걸 잡는 거구나.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되게 약하네요. 아, 이거 뭔가 했더니 저녁 퀘스트야. 아, 당했네. 저녁 퀘스트.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여기다. 분단은 왜 저렇게 짧아? 캐스팅이. 어, 환영이군 캐스팅이 너무 짧은데. 샬도레이의 시대가 왔노라. 샬도레이가 지배하리라. 천박한 쓰레기 아닌데? 같으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 위치를 모르겠는데. 살려줘.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다. 자, 다시 한번 차근차근 가도록 합시다. 라이더님, 동맹종족 영상은 안 찍으시나요? 동맹종족 영상을 찍으려면은 여기 이 반란 퀘스트를 다 해야 되고, 반란 업적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찍어야 돼서, 그걸 뭐라 그러지? 그 평판을 다 찍어야 돼서. 네,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데요, 동맹종족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동맹종족 영상을 찍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반란 업적이라든지 뭔가 이상... 평판 찍는 게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거긴 누구냐? 네, 당장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아, 여기네요. 이거구나. 그리고 칼로스에 잡는 거구나. 뭔가 이상하고. 너의 죽음은 결정되었다.
그래서 동맹종족 너무 찍고 싶은데 네, 찍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노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움이 그래도 우호적까지는 찍어놔서 나이트본이야 어차피 확고니까 상관없고 퀘스트만 하면 되는데 빛별임들의 나이랑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영이군. 아, 뭘 숨기고 있냐? 우리 앞에 고개를 숙여라. 와, 이건 뭐냐, 진짜. 네,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뭔가 이상하군. 너희의 세상은 끝났다. 적들을 쫙쫙 찢을 거예요. 만화빵처럼요. 어, 배가 고프네요. 만화빵.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나이트본들은 만화빵을 먹을 때 이상해. 쫙쫙 찢어서 먹는다는 거죠. 좋은 걸 배웠습니다. 만화빵은 환영이군. 쫙쫙 숨기고 있느냐? 찢어야 한다는 사실.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는? 어디로 가야 잘 갔단 소리 들까? 뭔가 이상하군. 너희의 세상은 끝났다. 가야 돼. 어디로든 도망가야 돼. 천박한 쓰레기 같으니 뛰어내려. 됐다. 일단 안전할 것이다. 저기로 가야 되니까 거기 누구냐? 거긴 누구냐? 와, 진짜 너무한다. 야, 진짜 이거 아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와. 와, 장난 아니야, 진짜. 야, 이게 뭐야? 괜찮다. 여기 괜찮다. 아, 아스트라바르 항구가 좋은 곳이로구나. 앞으로 꼭 여기로 다녀야지. 아, 쟤 너무했다 진짜. 아, 정말 저 사냥개는 좀 아니네.
이게 뭐하는 이게 얘기가 아니지. 애들이 너무 매너가 없네요. 경비병들이 악마를 등에 업고 날마다 우리 동족을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싫어요. 얘들 다 잡아서 연맹정 얻어봤자 뭐하겠어. 퀘스트만 합니다.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는. 왔다. 해냈다. 튀어. 해냈어. 오케이. 해냈다. 퀘스트 다 한 것이다. 메레디까지 호루라기로 한 방에 왔고요. 이걸로 게임 끝입니다. 샬라산 터라. 비전은 무한합니다. 아. 아, 이놈의 소지품. 우리 마법을 의심한 건 엘리산드의 실수입니다. 어? 뭐죠? 뭐야? 다음 퀘스트 왜 안 줘? 안녕하십니까. 자네의 앞길이 순탄하게. 이럴 수가. 퀘스트 바뀌었어. 수석 이동술사 오큘레스? 뭐 발견한 거라도 있나? 아 그러네. 좌표 설정. 고급 이동술 신호장치를 사용해서 수라마르 성의 영원딸 광장, 영원딸 시장, 세이레의 경비를 존중하게. 아니 마법이 자네를 파괴할게. 영원딸 광장 저기를 조사하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 기우는 초성딸로 가면 되나요? 그죠? 기우는 초성딸인 것 같다. 가보자. 거기 누구냐? 오, 재밌다. 오, 뭐가 재밌는 것 같아요.
와, 됐다. 이제 영혼 딸 시장 조사해야 돼. 뭘 도와드릴까요? 아슈트라스 데니엘. 아, 얘네 데리고 기억난다. 마 이거 얘네 데리고 그거 타는 거죠? 신할 타는 일이로군. 배 태우는 거였지 이거. 무슨 일인가? 저 넌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맞아, 배를 태우는 거였는데. 별을 다시 보다니. 밤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죠. 엘리사드님께 지혜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용서하십시오, 엘리산드님. 그러게요, 저녁에 따윈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안전한 배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네.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아, 당신이 아니었다면 수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죽어갔을 겁니다. 뭘 작은 숨기고 승리일지 있느냐? 몰라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자비는 없다. 우리는 선택받은 지배자다. 아, 여기 너무 애드 너무 많이 돼서 스트레스 받아요. 애들 너무 많이 돼서 저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쯤 되면 됐겠지. 여기까지 오면 뭐 어쩔 수 없지. 싸워야지 뭐. 됐다. 안 돼.
너는 쓰레기 같으니 용서하시오. 우리 앞에서 잘해라. 어떤 놀라움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까? 96%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둘 셋만 더 줄까지. 대마법 학자가 어디로 밀고 들어오든 우린 받아칠 겁니다. 모두 불타리라. 다니면서 의미 없이 저녁회를 구제했습니다. 저희가 세이런의 경계 저녁회 10개 반란 업적에 저녁회 10개 하는 게 있다고요? 마법소사 저거 어떻게 잡아야죠.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안 걸렸다.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불타라! 정말. 퀘스트 할 때 웃음이 나, 웃음이. 됐다. 퀘스트 완료 어디야? 이것도 메레딜입니까? 호루라기 씁시다. 자 이제 이걸로 끝인가요? 터무니없는 일을 계획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 있고 하실 생각은 아니겠죠. 자, 알로인이 왔어요. 알로인.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게요. 이봐요. 전 장님이 아닙니다. 스라마루의 상황을 안다고요. 이놈이 그 이 사태를 그냥 두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함께 할 거라고요. 아셨죠? 이놈이 그 아,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후불로도 받으니까요. 저놈이 고대 만화 좋아하는 그 놈이잖아요. 텔발라스. 하루하루 충실하게. 최후의 수단. 우리의 계획을 실행으로 옮길 시간이에요. 어, 시나리오를 끝내는 거군요. 오. 어허. 자, 이 시나리오만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죠. 마지막 퀘스트. 네, 이 영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살짝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수라마르 수라마르 대장정.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리스라에게 말 걸고 시나리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클레스가 당신과 알로인 그리고 저를 비전로로 보낼 거예요. 그곳에서 우린 밤으름 도관에 만화 폭풍 일으킬 거고요. 발트하는 여기 남아 살아난을 준비시켜 유동치는 엄청난 비전의 힘에 대비할 거예요. 부디 그 힘이 아르칸 도르를 만족시킬 수 있길.
라인엉마님, 우리에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끈다는 건 홀로 선다는 것이다. 지도자라는 짐을 진 자만이 진정 그 무게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누군가를 믿을 땐 조심하세요. 주 방어선 뒤쪽으로 순간 이동시켜 줄 테니 일을 마치면 이 신호장치를 작동시키고 내가 자네들을 다시 소환하지. 우리 명심하게. 일단 만화 폭풍이 일어나면 간섭이 너무 심해져 아무도 순간 이동시킬 수 없으니 폭풍이 일기 전에 빠져나와야 하네. 들어가서 설치하고 장치 가동 전에 빠져나온다라. 그리 복잡한 임무는 아니군요. 하지만 그 어느 임무보다 중요하죠. 실패하면 수라마르는 끝이에요. 자, 그럼 다들 가까이 모이게. 쑥스러워 말고 다 같이 껴안게. 오, 시나리오. 이건 오. 도관처럼 안 보이는데 오큘레스가 제대로 아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거의 다 왔어요. 뭐야? 황후감시대 기록관 처치. 기록관이 어디 있어? 잡는데 오래 걸려요. 기록관 여기 있다. 광 썼으면 좋겠는데. 네 운명은 결정됐다. 흑마랑 냉꽃 랩업할 때는 랩업할 때 저는 아크기나 파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죠? 사냥꾼 할 때는 무조건 야냥. 야냥이 제일 괜찮아요. 경량도 좋은데 야냥이 그래도 더 강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못 다는 자물쇠는 없죠. 잠깐만 조심하세요! 기다리세요. 뭐지? 왜 조심하라 그러죠? 아, 저거. 저걸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 그 디럭스를 구매할 의향도 있고 지금 디럭스 그 퀘스트를 신종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종족을 하려면은 그 반란쾌를 해야 돼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겨가 디럭스 당연히 구매할 건데 구매한다고 뭐 신종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종족을 하려면은 그 평판도 그 많이 올려야 되고 해서 평판도 안 돼 있고 그 이 업적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탈리스라 음성이 좀 빠르게 재생이 되네요. 네, 저도 공허 엘프나 나이트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업적이나 평판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받은 지배자다. 저는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 빨리 하시죠. 평판이나 업적이 좀 풍생성기를 도관 주위에 설치해요. EMP 뭔가 잘못됐어요. 시간 왜곡 분석 장치가 뭐지? 아, 쉬운 말로 좀요. 기폭 장치가 고장났어요. 직접 만화 폭풍을 발동시켜야 해요. 우리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가야 하지 않나요? 방법이 없어요. 해야만 해요. 라사 누텔라. 오. 폭풍이 그칠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요. 말이야 쉽지. 아, 또 쟤네랑 싸우는 겁니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 있나? 아, 튕겨내는구나. 근데 저 마법은 되게 반갑네요. 왜냐면 저 마법은 칼리스라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보여줬던 마법이었는데, 그죠? 우리가 칼리스라 처음 구출할 때 저 마법을 보여주죠. 만화 폭풍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지시켜야 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비전 경류가 우리 산산조각 낼 거예요. 진짜 당신들 비친 겁니다. 설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알루인의 희생이라니. 맙소사, 알루인의 희생입니까? 해냈어요. 알루인은 어디 있죠? 안 돼.
자, 빨리 따라 들어. 아, 할로윈. 말하지 말아요. 상처가 심해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렇죠? 그래요. 당신이 우리를 구했어요. 아무 말 말고 쉬어요. 저기 반티르에게 전해주세요. 고마웠다고. 모든 게 다 숨을 거뒀어요. 어우, 저런. 오세요. 다른 이들도 확인해야 해요. 알로인이 죽다니. 오. 야, 나무가 참 많이 자랐군요. 넌 나의 길을 알고 있어. 아르칸톨, 고대 와우사의 선물. 창백한 달빛 아래에서 자연의 그릇으로 삼아 비전의 균형을 이룰 방법을 찾고자 한 조직을 만들었소. 자, 샬도레이가 아르칸도르의 열매를 먹고 온전한 상태를 되찾을 시간이 왔소. 안녕히 가시오. 자, 아르칸도르의 열매를 보시오. 따서 고대 마법사의 선물. 이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줄까요? 아르칸도르는 생명만 유지해주는 게 아니오. 그 과일은 당신을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오. 뭐 발견한 거라도 있나? 약간 쉬고 살짝. 아, 이런. 바로 이 맛이야. 믿을 수가 없구나. 뭐지?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네? 계속하세요. 그냥 만화 중독으로부터만 벗어나는 건가? 어파수가.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이 있나 봐요. 호. 고마워요. 이방인이요. 안녕하세요. 수라마르를 해방해야 합니다. 우리 나이트본은 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오.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선은 우리의 힘을 모을 거예요. 때가 되면 당신의 도움을 얻어 수라마를 해방시키겠어요. 좋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마침내 우린 자유예요. 안라타 아도. 아, 됐습니다. 드디어 선한 수라마르인 분단의 현자 요걸 다 해냈습니다. 아, 이제 아, 다 해결된 거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다음에 알로이는 알로엘에게 열매 하나를 줘야 된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게 이제 에필로그가 되겠죠. 에필로그. 알루엘은 수라마르에 있네요. 자,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긴 했다. 재밌긴 했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선한 수라마르인까지 다 끝냈고요. 이제는 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죠. 반란을 해야 됩니다. 반란. 반란. 봉쇄 차오르는 포승딸, 전쟁 준비, 엘리산드의 보복, 밤의 옷의 붕괴, 요 반란을 해야 됩니다. 이 반란을 해야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반란 퀘스트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란 퀘스트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